안녕하십니까. 정 교수입니다. 이제 잠자던 나무 가지에도 파랗게 새싹이 나고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봄에 우리가 이렇게 계절적인 변화를 느껴보다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의 변화도 어느 정도 금년에는 일어날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지금 수도 서울 너무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서울은 이제 5대 도시에 속해서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서울의 중심, 중구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행정가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제8기 김길성 중구청장. 이분이야말로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길성 청장께서는 특히 이번에 나라에서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 생산성 행정력 평가에 1위를 하셨어요. 네. 이게 대단한 건데 대통령 표창을 받고. 네. 오늘 명예로운 대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중구는 행정, 재정 역량, 골목과 복지, 교육과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종합 측정 결과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이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대통령 축하합니다. 그 상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국 지자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행정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주민들은 얼마만큼 잘 참여하고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실행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에 144개 지자체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서울 중구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전국에서 1위를 했고 그만큼 여러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정책과 또 주민 참여도 높고 해서 대통령상을 그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얻어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 말이 그렇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근 160개에 달하는 지자체인데 그 가운데서 1위를 했다. 대단한 겁니다. 특히 우리 김길성 청장께서는 특히 소통의 왕자, 소통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뭐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한데요. 저는 우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낄까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또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행사를 가더라도 그분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일을 좀 많이 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우리와 대화할 때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려라. 각 과에 그렇게 좀 요청을 하고 각 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책 홍보를 굉장히 그 다양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아니면 통장님들의 모임이랄지 직능단체의 모임이랄지 이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민들의 얘기를 잘 경청을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반영돼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아. 예, 이건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좀 어렵습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드리면서 아마 주민들이 옛날보다 좀 소통이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구 하면은 사실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무슨 네. 강남에 무슨 구 이러면은 새로 생기니까 네, 예. 좀 생소한 감이 있지만은 예. 중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발전하는 거 보면 옛날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구가 고도 제한이 약간 풀린 것 같아요. 예, 예, 예. 막 그것을 계기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중구는 630년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중구와 작은 인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중구가 남산이라는 아주 천혜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남산으로 인해서 건축물들을 지을 때 그 남산을 잘 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규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불필요한 규제도 있었고, 그렇죠. 예, 이미 그 규제의 실효성을 잃은 규제도 있었고, 과도한 규제도 있었고, 해서 그간 계속적으로 남산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30년 동안 전혀 풀어지지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선거 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이 고도 제한부터 먼저 풀려야 정말 중심지다운 모습을 갖추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걸 꼭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안 돼서 이번에도 역시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았지만 이번엔 좀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네. 우선 주민이 적극적으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했고요. 또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 방법을 함께 찾았고요. 또 상위 부서인 서울시하고 수십 차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이런 관리 기법을 통해서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확신을 심어줬고 해서 고도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낡고 좀 누추한 그런 건물들이 새롭게 증축되고 신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구 거리를 네. 거닐다 보면은 지금도 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무슨 동의입니까? 네. 그랬더니 고도 제한이 풀리긴 풀렸는데 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예. 더 좀 확실하게 예. 예. 더 크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예. 예. 요구합니다. 네. 그런 내용 같아요. 아, 유심히 보셨네요. 예, 아니, 예. 그리고 저도 서명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중구 주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중심권 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부터 250m 반경 안에 들면은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약수역 근처는 그 규정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중구의 중심부는 그렇게 해서 회현동, 필동, 명동, 장충동까지는 그렇게 규정이 해당이 되는데 약수역 근처에 주변에 다산동도 있고 약수동도 있고 그런 지역은 지금 좀 미흡하게 그 규정이 이제 포함이 안 돼서 기왕에 풀어줄 거 다른 동과 함께 같이 약수역 주변에 또 버티국의 역 주변에도 45m까지 역세권 네. 개발을 허용해 달라 하는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겪었던 불편은 거의 99% 이상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해서 예. 또는 개축 또는 재개축 개발을 예.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예. 건축주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단서는 혼자 하는 건 해당이 안 되고 함께 그 여러 주민들과 합심해서 공동사업. 공동으로 그 지역의 어떤 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아. 그럴 때만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신당동이라고 제가 얘긴 들었는데 네. 서울 시내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거기에 대연산 배수지 공원이라고 네. 주민들이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네. 넓고요. 아. 근데 우리 중구의 주민들이 그 공원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한 110m나 되는 급경사지를 올라가야 됩니다. 어르신, 장애를 가지신 분, 아이들, 또 임산부, 또 유모차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 여기 무슨 정말 뭐 엘리베이터 같은 뭐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 네. 이제 정책에 반영해서 거기다 110m짜리 모노레일을 지금 설치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교통 약자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모노레일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하십니다. 높이가 이제 110m가 되고요. 거기를 이제 그전에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쭉 이제 그 올라가는 거죠. 몇 인승입니까? 한꺼번에 15인승입니다. 15인승.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휠체어도 유모차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네. 넓게 했고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장애인도 이용할 수가 있고 예. 불편한 저 어르신들도 예, 예, 사용할 수가 있고 예, 예. 그래서 공원 가서 산책하고 또 즐기시기에 편하시라고 그런 모노레일을 설치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 한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서울시에서 시에서? 예, 서울시에서 쾌히 예, 또 예산을 주셔가지고 완공하는데 무리가 없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중구 관내에 또 그런 지대가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 눈에 보이던데. 또 있는데 일단 네.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아마 네. 다른 데서도 점차 이제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잘 살펴봐야죠.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예. 중이시군요. 예.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관심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까? 예. 김길성 청장께서는 이런 그 다양한 업무 추진을 예, 할 때에 예. 어디에 중점을 주로 주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네. 우선 이게 주민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너무 무리한 경제성을 벗어나는 일이면 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타당할 만한 경제성을 갖췄는지를 보고요. 또 이제 이게 옳은 일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저도 하지만 또 담당 실무 공무원 또 주민들 의견 함께 들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주저없이 열심히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 지금이라도 휴가를 가신다면 네.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게 경북 문경이 있습니다. 아, 예. 국내 문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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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요? 예, 문경을 우선적으로 꼽고 싶고요. 그 이유는 제 처가가 문경인데 문경이 참 가면은 산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그 유명하잖아요. 예, 문경세제. 예, 예, 예. 예. 요즘에 또 많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즐길거리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는데 요새는 휴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맛있는 뭐 약돌 돼지 고기도 있고 맛있는 사과도 있고 원천도 있고 아주 즐길거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문경이고 두 번째는 부안입니다. 아, 부안. 예, 부안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아, 부안이세요? 예, 예. 출생지가? 예, 예.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 거기에 있었는데요. 네. 거기는 산과 바다와 들이 다 공존하는 동네입니다. 아. 예,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들이 있어서 예,
가서 즐기기에 아주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일 가고 싶은 건 처가 쪽 호국, 본인의 출생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우리 김길성 총장께서는 구청장이 되기 전에 네. 여러 기관에 네. 여러 직책을 수행한 기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사회생활 맨 처음의 시작은 언론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디? 지방신문의 국회 출입기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회 출입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고, 함께 좀 일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주 이제 어린 나이에 국회 보좌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비서관 다 건너뛰고 보좌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다가 거기서 이제 정책적인 공부를 많이 했죠. 네. 상임위에서 정책적인 공부를 많이 했고 MB 대통령 때에 예, 인수위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잠깐 그 요새 핫한 에너지 넥스원이라는 그 방위산업체에 네. 잠깐 있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용인에서 기초단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와서 좀 일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었고 거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마치고 통일부에서 지금은 이제 뭐 문이 닫혔지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기업에서 이제 행정을 책임지는 삼국장으로 한 2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다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지난 지방 선거 때 저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자라고 또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구청장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단해요. 가만히 보면 예. 제가 중구 구민회에서가 아니라 네. 어떤 그 업무 소통의 방법이라든가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네. 상당히 재밌다. 예. 그리고 뭔가 노력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주민이다. 예. 살림꾼을 만나야 그 집이 잘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느낌을 가져요. 예. 근데 사실은 주민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 저야 더할 나위 없는데 우선 제가 행복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른 곳에서 뭐 여러 가지 공직을 수행을 했지만 예. 저를 키워준 중구에서 이렇게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렇지. 일이거든요. 그리고 곳곳이 다 제가 눈에 익은 곳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수정하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실현해보고 또 성과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또 주민들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유를 하니까 더 기쁨이 커지고요. 어느 이제 장소를 가면은 저희 동문이 아이 그거 너 잘했더라. 이것 좀 한번 또 한번 관심 가져줘라 하는 얘기를 할 때 또 자연스럽게 또 네. 대화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참 고마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구는. 예.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 예. 글로는 대충은 알아듣겠어요. 예, 예. 특히 무슨 뜻을 담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은, 고모님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렇게 구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노력하는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구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나의 삶과 구청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삶과 구청 기초단체인 구청과는 굉장히 큰 밀접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랄지 주차 문제랄지 또 이 집에 이제 건축 문제랄지 이 마을의 도로랄지 눈이 오면은 뭐 제설 작업에서 그렇죠. 비가 오면은 또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내 삶과 관련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들이라고 하면은 행정 관서 하면은 왠지 나하고는 먼 동네의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주민의 편이 돼서 여러분이 편이 돼서 일하는 기관이 기초단체이고 중구청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중구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김길성 구청장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큰 일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도 큰 성과를 본 거는 어떤 거라고 현재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남산고도 제한 완화하는 거 그 30년 만에 이룩한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명동 아시죠? 네. 예. 명동에 옥외관 건물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전광판 대형 전광판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허가구역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옥외관 건물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데는 삼성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코엑스 있는데 예, 한번 강남에 가면은 눈에 띄는 곳이 맞습니다. 거기만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대도시 중심구 중에 이렇게 전광판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몇 구역을 이제 선정을 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네. 공모를 저희 중구 명동도 신청을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됐는데 그 하나가 이제 그 명동이고. 또 하나는 그 바로 붙어 있는 종로, 광화문 일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의 해운대. 이 세 군데만 옥외관 건물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라는 그렇죠. 거리를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광고판들이 불안하죠. 거기 다 상징적이고 그렇죠.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고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대한민국 서울의 중구의 명동에 그런 곳을 한번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 예. 그럼 사업 자금이 이제 개인 자금이 투자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우선 거기 이제 명동을 대표하는 이제 건물들이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고 네.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그렇지. 하나은행 또 뭐 교원빌딩 그런 아주 큰 대형 빌딩을 가진 그런 사업자들이 네. 거기다 큰 전광판을 붙일 겁니다. 잠시 후에는 볼 수가 있겠네. 예, 올 연말쯤 해서 이제 제작이 다 되면은 걸리기 시작할 것 같고. 아. 예, 그 일대 이제 그게 이제 선도 사업으로 걸리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멋진 영상과 또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광고들이 또 이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옥외 광고의 자유 지역이라는 것이 규제가 풀리면은. 네. 지금 전광판이 뭐 15m에 15m 뭐 이런 규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해진 규격이 있죠. 그런데
뭐 한 30m에 예. 30m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한 면이 그냥 다 차지해도 그렇죠. 건물의 한 면을 다 차지해도 상관없는 아. 거죠. 요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핵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제 주거 환경을 좀 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그 전광판이라는 게 빛공해 이제 문제도 그렇지. 있을 수 있어서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명동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서 또 이제 주거 인구는 적고 해서 그런 지역으로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요. 네. 교통비도 좀 많이 혜택을 보게 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36만 원이 네. 개인 지급이 되는데. 네, 네. 그 언제까지 실시할 예정인지요? 예. 중구의 노령인구가 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시대를 접어들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물론 이제 교통이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편안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교통비로 매달 3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하면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이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실 때 택시비로 좀 쓰실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예. 어르신들 좀 복지를 위해서 보다 나은 또 활동력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그 부분은 확보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구는 어르신에 대한 노인 복지와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 예, 이거를 양대축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아이들 돌봄, 교육, 우리 주민들이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것도 전액 무상으로 지금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중구에 가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그래도 우리 노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니 옆에 동네 그 노인 회장님이 우리 중구에 주소를 좀 옮겨서 살고 싶다고 그런 말씀 자주 하신다고 예. 농담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 이제 현대 생활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이 예. 갈등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고층 아파트든 저층이든 예. 이 우아래층과의 그 소음 문제 예. 이게 사실은 당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는데 네.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네, 네.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예. 이제 이웃 사촌이 예. 원수가 되고 맞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가장 중점 사업으로 또 해결책을 예. 내놓으시고 계시다고 예, 예. 제가 이제 여러 정책적 활동을 수행하고 또 민원을 많이 받는 직업들을 예. 수행하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예,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살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주민 이웃 간에 또 이 지역 마을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갈등을 없애는 일을 지자체가 좀 나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주차 문제로 싸우고 또 층간소음 문제로 싸우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연락을 하냐면 경찰서로 연락을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아주 그냥 골이 깊어지죠. 그러기 전에 저희 구청에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구청이 가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을 찾고요.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해봤더니 수십 건의 해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오, 예, 성공 사례네.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체계화하자.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각 동 단위로 마을 단위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중재단을 만들고 그 주민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법들을 좀 배우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좀 사이좋은 이웃, 살기 좋은 동네를 구현하자 하는 게 제 그 목표이고 한 발 한 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중국에 가면은 중심지여서 좋고 도시가 지금 막 다시 새롭게 탄생해서 좋고 따뜻한 이웃이 있어서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좀 겪어봤어요. 예. 솔직한 얘기가. 예. 겪어보지 않은 분은 조금 먼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새벽 1시나 2시에 예.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예. 위에서 소리 낼 때는 예. 참을 한계가 넘거든요. 예, 그렇죠. 데시벨로도 엄청난 예. 뭐 200이 넘는 데시벨이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청에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예. 뭐 여러 가지 해서 와서 또 측정도 하더라고요. 예, 밤에 예, 예, 예. 아무 소리 얘기하지 말라고. 예, 예, 예. 측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사를 갔어요, 그분이. 아, 맞습니다. 대부분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 이사를 이주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복도를 청소하는 청소 아줌마 얘기가 예. 그분이 가니까 그 얘기를 해요. 예. 저분은 이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명했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소음의 왕으로 예. 주민들의 갈등을 발효시키는 그런 예. 주인공 역할을 해온 분들이 되게 또 예. 예민하라는 건 뭐 하지만은 예. 그런 전례가 있는 예.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작은 그런 그 외부 소음에도 반응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전혀 못 느낀다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분을 또 설득하는 방법. 또 이제 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전달해주면서 공감을 가게 하는 방법.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진 매트 같은 것들을 깔게 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허용치 안으로 좀 들어오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또 내가 오케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참을게 하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통이 없이 계속 저거 왜 이러지 하고 하면 작은 소리에도 아주 그냥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그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예. 중재자의 역할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큰 역할이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로 중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떤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고 예.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YMCA 그 사이좋은 연구소가 이런 전문적인 기관의 연구진이나 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양측을 중재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런 갈등 해소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서 네네 맞습니다. 그 예. 세미나도 하시고 예. 뭐 각종 일들을 예. 벌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동별로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 주민의 대표 또 전문가 또 구청 동사무소 이런 분들이 포진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구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각 동에다 다 설치하고 구에서는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숙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구의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들을 함께 다 하는 거죠. 네. 예,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요. 대학 교수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해가지고 개인의 민원이 또 집단화돼서 또 세력 간의 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은 꼭 주민이 아니고 상인들 간에 또 갈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분쟁을 조정을 요청하셔서 몇 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해서 해결된 사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 관할에
시장이 여러 개 있죠. 맞습니다. 예. 네? 한 40개 있습니다. 예? 예, 40개. 40개나? 예, 예, 예. 그래요? 예.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630년의 긴 역사이기 때문에 아. 시장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재래시장인데 주로 이제. 예, 재래시장, 뭐. 골목시장. 예, 예. 뭐 남대문 시장, 예. 뭐 동대문 시장의 일부, 예, 예. 중구 시장, 예, 중앙 시장, 예, 예. 뭐 제가 손으로 꼽아도 저도 예. 한 10개는 얘기하는데 예, 예. 40개나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시장이 중구에 다수가 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중구는 시장을 떼어놓고 도시 발전이나 또 이 도시 개발이나 또 주민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 중구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고 시장이 변하고 시장이 발전해야 중구가 발전하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 시장 관리 또는 시장의 어떤 변화 네. 여러 가지를 구청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다른 나라의 시장들은 대부분 시장의 소유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거기 이제 상인들이 와서 영업 행위를 하고 또 새로운 상인으로 오고 뭐 이렇게 정부 주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형태는 다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시장 가게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개인 사유로 되어 있고 공통적인 도로만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관리하고 시장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시장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장 상인들과 상인들 안에는 건물주가 있을 것이고 또 장사하시는 또 상인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합의를 통해서 또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화와 또 교육과 또 연구를 통해서 시장이 이제 발전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거든요. 핸드폰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런 시대가 됐기 택배를 때문에 많이 예, 이용하고 예 시장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대형 마트가 예. 또는 슈퍼 마켓, 예. 뭐 백화점 예. 이런 거에 많이 지금 조성되어 있죠. 예. 이제 소상인들이 좀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소상인들이 민원이 많죠. 영업 방식, 영업 규제에 대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중구에는 대형 마트는 별로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서울역에 하나 있고 저기 화학동에 아파트 단지 하나에 아. 하나 있고 대형 마트는 그렇게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마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재래시장인 한 40여 개의 시장이 어느 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예, 존속을 하고 있는 거죠. 존속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그런 이제 시장들도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중구의 올해 중점 사업은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도시가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화된 그런 규제 안에서 도시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주민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린 일.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갈등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또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아, 중구청이 내 편이었구나, 내 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세부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도움들 즉시 또 제때에 드릴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는 일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나서려고 하겠죠. 그러나 솔선수범하는 분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주민이 많을 때에는 그 고장이 빨리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만남 초대에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중구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만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